길어지냐 짧아지냐가 결정되는데 그 밀리는 양은 또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지금은 조금 덜 밀려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회전이 자, 좀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무난하게 득점됐습니다. 득점됐습니다. 사이그너 첫 득점의 성공. 초구 놓치면 좀 기분 언짢죠. 아, 그럼요. 네. 초구 놓쳤을 때 진짜 좀 김 빠집니다. 네. 네. 밀려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하고 대신에 코너 깊은 원쿠션 지점을 잘 노려줬어요. 자, 사이그너 첫 득점의 성공. 자, 그리고 앞돌리기 형태인데 아, 제가 그걸 못 맞췄어요. 네. 자, 얇게 맞춰 내려다가 맞히질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공들은 내가 처음서부터 얇은 두께를 노려놓고 회전을 주고 들어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 일목적과 맞질 않았어요. 자, 상체를 한번 스트레칭 해봤던 세미사이그너. 자, 모리우스께. 뱅크를 자신 있게 걸려고 했는데요. 조금 두껍게 맞았죠. LPBA는 일본 여자 선수들의 숫자가 그래도 되는데 네. PBA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일본 선수들의 숫자가 좀 적죠. 그렇죠. 지금 코너에 네. 공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마즈 선수는 아깝게 좀 1승 2패로 탈락하고 말았죠. 네, 좀 화탈한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튀르키예의 대선배 사이그너를 응원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당구가 개인 스포츠 같습니다만 또 팀 경기라는 걸 최근에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은 국적의 선수들끼리 이렇게 본인은 탈락해 응원을 보냅니다. 자, 한 바퀴 더 돌리는 선택을 해줬는데요. 대회전인데요. 괜찮죠? 아, 괜찮군요. 네, 조금 짧게 돌아갔죠. 네, 저게 완전히 코너에 박혀 있군요. 네, 이목적구 위치가 워낙 안 좋았어요. 저라면 잘 안 빼주죠. 근데 이제 저게 모리 선수의 또 큐볼이라서 안 뺄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빨간 볼 박혀 있을 때는 아, 이게 신경전이 대단해요. 그렇죠. 서로 그 공을 안 건들려고 하죠. 네. 마지막까지 째려봤는데요. 노려봤는데와 쪼려봤는데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뒤돌리기 대회전. 자, 지금 이제 힘 조절로 봤을 때, 힘 배합으로 봤을 때 대회전 형태라고 봤다기보다는 네, 그렇겠군요. 네, 장단단으로 본 네, 거죠. 네, 네. 네, 조금 일목적과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이게 코너를 돌아버렸죠. 네. 코너를 안 돌리려고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단쿠션 안 맞고 장쿠션 맞으니까 바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렇죠. 모리우스케. 거의 한국 사람 다 됐죠. 한국말 정말 잘합니다. 네. 자, 길게 세워치는 형태인데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회전력은 최소로 하고 내공의 입사각을 잘 만들어줬어요. 조금 얇은 두께 선상에서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를 시켰고요.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이 공이 좀 두껍게 치다 보면 저 노란 공이 다시 내려오는 상황에서 키스가 있어요. 네. 조금 얇게 노려놓고 회전을 빼고 깊게 넣습니다. 자, 비켜치기 다시 한번. 아, 설 깊은가요? 네, 설마. 네. 확실히 이 배치에서 그 세트 초반에 한 4, 5이닝까지 득점이 잘 안 나는 느낌이에요. 아, 아무래도 뭐 긴장감도 긴장감이고 테이블과 조금 얘기를 나눈 듯한 느낌이죠. 네. 네. 아마 이게 3일째 경기,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진다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모리우스케 이 목적구를 향해서 가죠. 아, 잘 쳤습니다. 2대 1. 살짝 깊게 들어가면서 내공이 짧아질 것을 방지를 했고요. 자, 득점 위에 오, 빨간 공에 지금 오른쪽을 노립니다. 짧게. 네.
네. 강한 타격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조금 타격감이 부족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압도적이 짧게. 네, 두께도 조금 얇게 맞았네요. 네. 지금은 각도를 만들어내기 참 쉽지 않은 각도였어요. 자, 뒤돌리기. 멀찌감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이그너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봤던 건 아니죠? 직접 봤던 건가요? 직접 보기에는 너무 좀 각도가 네. 좀 어려웠고 길게 본 것 같긴 한데 각도가 좀 컸어요. 네, 좀 많이 커져버렸죠. 네. 네. 조금 더 끌림을 좀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 공략하나요? 얇게 뒤돌리기. 아, 지금 두께 괜찮았죠? 네, 두께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2대 이동점. 거의 일목적구가 움직임이 많이 없을 정도로 얇게 맞췄어요. 아주 예리한 두께 잘 맞춰냈습니다. 자, 대회전. 짧으네요. 자, 이 공이 짧게 빠지면서 사이그너 선수에게 완벽한 또 찬스 볼이 왔습니다. 네. 이목적구의 노란 볼이 왼쪽 상단에 있고. 자, 득점 기회를 지금 선물하고만 모리우스께.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 1점으로 끝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지금 이목적구가 좀 좋지 않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얇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조금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각도가 지금 위험했어요. 오히려 라이브쿠션으로 지금 맞았는데요. 자, 되돌아오기가죠. 되돌리기. 네. 회전이 아하, 네. 놓치네요. 초반에 조금 두 선수 모두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배치가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타격을 조금은 해줘야 돼요. 코너로 파고드는. 이걸 직접 노리지 않고 대회전을 노렸어요. 대회전으로 봤습니다. 대회전 각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는데 넘치네요. 네. 확실히 지금 좀 초반 6이닝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점수가 잘 안 나네요. 지금 상황은 보면 완벽하게 코너를 깊게 들어간다 치더라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각도가 좀 좋지 않은 곳에 흰 공의 위치가 좀 좋지 않았어요. 리버스 공략인가요? 네, 얇은 두께에서 리버스 공략. 부드럽게 놨습니다. 자, 회전을 다 타서. 자, 초반에 지금 두 선수 모두 조금 힘들어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사이그너 선수도 아주 좋은 공이 왔는데 1점만 치고 내려온 상황이고 네. 이게 초구 배치에 따른 선수들의 득점률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재밌겠네요. 네, 맞아요. 자, 뒤돌려치기. 오호. 자, 원쿠션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이그너 선수 쪽으로는 공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모리 선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공이었는데 너무 코너가 깊게 들어간 거고요.
이런 공이 또 빠지다 보니까 사이그너 선수에게도 좀 좋은 공이 계속 열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옆돌리기. 평범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이고, 오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자, 초반에 지금 두 선수가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됩니다. 자, 357의 초구 배치로 시작된 자 두 선수의 대결 점수가 잘 나질 않고 있습니다. 미스터 매직 사이그너 참 저렇게 이제 큐로 뭔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지휘하는 모습 볼 때는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오늘 세트 초반에 빈타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모리 선수에게는 또 찬스가 또 왔죠. 네. 모리우스케 자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쪽 보는 게 낫죠. 그렇죠. 깊은 원쿠션을 노려주면서 네. 네, 3뱅크 뽑아내나요? 네, 네. 성공. 좋아요. 5대3으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 1점이 안 되는 에버리지. 초반에 이제 빈타에 허덕이고 있는 두 선수인데 이런 뱅크샷이 기분 좋게 들어가면 분위기 달라지죠. 코너 점을 향해 들어간 것보다 좀 더 깊은 원쿠션을 노렸어요. 네. 각도 잘 만들어냈고요. 뒤돌리기 부드럽게 천천히 네 갑니다. 네. 자 빨간 볼이 지금 잘 맞아준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걸어치기도 가능하고 앞돌리기도 가능하게 쓰긴 했거든요. 지금 이런 공에서는 포지션 플레이를 딱 만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득점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공이고요. 자, 걸어치기. 걸어치기로 갑니다. 아, 좀 얇았어요. 네. 6대3으로 앞서 나가는 모리우스케. 지금 모리 선수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좀 실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운도 좀 덜 따라주고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의 모리우스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흰볼이 사이그너의 큐볼인데요. 야, 지금은 배치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길게 세워치는 형태로 공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노란 공에 비껴치기 대회전 형태로 길게 세워줄 것 같은데요. 노란 볼의 오른쪽 비껴치기. 김군의 설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히려 내 공을 좀 뺐다가 회전을 잘 살려줬는데 여기서 회전이 좀 받아줘야 됩니다. 좀 깊게 들어가나요? 괜찮나요? 자, 마지막이 됐어요. 다행히 네. 득점이 됐군요. 조금은 불안했는데요. 아, 그래도 무사하게 득점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들려치기를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네. 5 쿠션 성공. 네, 좋아요. 오늘 사이그너가 이번 1세트 때 연속 득점이 없어서 이제 처음이에요. 아, 그러네요. 자, 6대5로 뒤져 있는 세미 사이그너. 사이그너가 지금 한 점, 한 점 이렇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합니다만 이 세트제 경기 2점짜리 경기에서는 가랑비 가지고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이론 한 10점 나오는 이닝들이 좀 많아야죠. 어허, 이거 넘어가네요. 근데 지금 사이그너 선수가 일단 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득점 실패가 나와도 이렇게 비슷한 쪽에서 실패가 나오는 거랑 조금 좀 넉넉하게 많이 빠지는 거랑 좀 개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오차폭이 크죠. 네. 3쿠션에서 4쿠션 이어지는 라인으로 따져보면 테이블에 딱 내 컨디션이 맞아떨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 우승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날이 또 계속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그런 날이 돼야 두 선수 가운데 그런 컨디션을 가진 선수가 16강 갑니다. 네, 맞습니다. 되돌리기 형태였는데 너무 두껍게 맞아버렸죠. 네. 오늘 경기 치르는 선수들이 참 1세트 초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또 빨리 테이블 환경에 좀 익숙해져야 될 텐데요.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지금 보면 네. 사이그너 선수가 물론 9이닝에 5점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9이닝에 5점을 칠 수 있는데 그 5점을 치는 과정이 공이 진짜 잠기고 공이 좀 안 풀리고 막 이래서 5점을 쳐서 어스트가 나오는 것과 지금처럼 칠만한 공들이 계속 오는데 치고 나면 예, 그게 좀 달라요 느낌이. 네. 사이그너 선수는 좀 데미지가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근혜 설련께서 지금 사이그너의 컨디션이 정상적이진 않다 좀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모리 선수도 똑같이 9이닝에 6점 느낌이긴 하지만 패치가 좀 어려워요 모리 선수에게는. 네. 돌려내지를 못했네요. 네. 지금은 이제 리버스 형태로 간 거거든요. 6대 5에서 멈춰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사이그너 선수 배치가 어렵네요. 세미 사이그너 뱅크샷 시도. 자, 뒤에 공을 걸겠다는 건데요. 오, 걸렸어요. 일단 걸렸어요. 아, 맞았어요. 아, 맞았네. 맞았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득점이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옆 테이블에서 네. 마르티네즈 선수가 퍼펙트 큐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함성 소리가 그 퍼펙트 큐 소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살짝 맞았습니다. 살짝 맞았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쓰리뱅크예요. 이번에도 성공. 아, 좋아요. 확실히 분위기 반전인데요. 네, 좀 자신감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게 또 뱅크샷 느낌이거든요. 네. 연속 뱅크샷 성공. 9대 6으로 앞서. 자, 코너 깊숙이 넣어서 와. 참 이런 뱅크샷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길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번엔 짧으네요. 네. 그래도 지금 뱅크샷 두 개로 4점을 추가하면서 9대 6으로 앞서가는 세미 사이가 아마 앉아 있는 미마즈 선수는 왜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띄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비켜치기 차분하게 쳤는데요. 괜찮죠? 네, 각도 좋아요. 9대 7. 모리스케 선수가 항상 좀 보면 소년 같은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네. 항상 또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밝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분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1993년생이니까 신정주 선수보다 이제 두 살이 어린데요. 자, 스핀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아, 이게 걸렸어요. 내공이 맞고 안쪽으로 좀 밀려 들어가야 되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끌리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네. 내공 속도가 너무 빠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이 결승전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봤는데요. 근데 결승전에 한번 올라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승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승도 정말 아쉽게 놓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옆 돌리기. 자, 좀 넓게 퍼뜨려 줘야 됩니다. 딱 테이블 절반에 이 문자 부어 있었는데 득점 성공. 자, 10대 7로 앞서 나가는 사이그너. 미스터 매직이
세트 초반에는 마법을 잃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뱅크샷 두 개로 약간 좀 기력을 회복한 느낌이죠? 그렇죠. 지금서부터가 좀 진짜 경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선수의 기세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옆돌리기. 자, 이게 득점이 되면서 이제 연결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지금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초반에 좀 소위 헤매다가도 뭔가 기본적인 매치샷 나와서 풀어내면서 연결하면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결국은 또 자기 기량을 보여주죠. 그렇죠. 본인의 컷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그럼요. 네. 네. 자, 뒤돌려치기 갑니다. 길게 치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고요. 자, 포쿠션으로. 자, 이거 너무 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이거가 눕기가 어렵죠. 네. 아...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네요. 지금 사이그너 선수 표정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심각해요. 네, 많이 심각합니다. 네. 좀 스스로한테 약간 좀 화가 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이런 배치들은 솔직히 약간 실수에 가깝거든요. 네. 자, 모리우스케. 자, 이것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기회. 놓치나요? 모리 선수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멀리 있는 볼의 두께 항상 잘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만 이 수준에 있는 선수들한테 뭐 이 정도 배치는 사실 득점하고 가야 되는 배치가 맞는 거죠? 그렇죠.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면 네. 일단은 각도가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두께 미스가 나오고 있어요. 1세트 두 선수 모두 스스로한테 약간 좀 답답한 표정.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먼저 이제 두 자리 수 득점 고지에 오른 사이그너가 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닝이 끝나지 않았고요. 네. 자, 짧고 간결하게 옆돌리기 잘 만들어줬죠? 아, 이거 빨간 볼 이것도 돌려낸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돌려내지 않으면 키스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자, 뒤돌려치기를 갈 것 같아요. 자, 성공. 키스 완벽하게 빼고 그 상황에서 뒤돌려치기 각도를 만들어내죠. 네. 64년생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뭐 만나이로 이제는 뭐 만나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59살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네. 자, 대전 각도 빨간불 비켜주고 자, 잘 만들었고 다음 포인트. 배치도 괜찮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나빠도 세미 사이그너는 세미 사이그너입니다. 아. 자, 모리우스케 한두 번 실수하면 사이그너 상대로 이기 어렵죠. 자, 뒤돌리기. 자, 살짝 꺾어주는 그림이었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 뭐 1점 대버리지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초반 출발할 때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12이닝에 15점 기록하면서 15-7 세미 사이그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약간 좀 시무룩한 표정에 모리우스케 선수네요. 모리우스케 선수도 원래 표정이 이렇게 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오늘은 좀 심적인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항상 밝은 표정의 모리우스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마즈 선수가 사이그너의 1세트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15-7 사이그너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주 한라체육관입니다.